여러분 주말 편하게 잘 보냈습니까? 9월 9일 월요일입니다. 아, 이제 추석 이번 주 지나면 또 추석이네요. 자, 이번 주도 잘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R, 이 리세션,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다시 한 달여 만에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용지표 나왔는데 좀 해석에 따라서 분분합니다. 좋게 보는 쪽에서는 좋은 쪽에, 그러니까 좋아진 지표, 이를테면 실업률이 4.3였던 게 4.2로 내려간 거, 뭐 이런 쪽을 보는 것 같고, 또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비농업 부문의 신규 일자리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 우리 예상치보다 줄었다는 이런 쪽에 좀 부정적인 데이터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재 시장 흐름이다.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역시 어떤 지표들, 어떤 이벤트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들 이제 주간 증시 전망 살펴보면은요. 일단 이번 주는 중요한 지표가 CPI가 나옵니다. CPI가 기본적으로는 계속 하향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난 7월에 2.9%에서 이제 2%로 내려왔죠. 이게 이제 이번에는 2.6%까지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하향 안정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확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은 이제 고용 둔화도 이번에 8월 고용 지표 상으로 봤을 때 실업률이 뭐 4.2%로 좀 뭐 지난 4.3% 내려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실업상, 고용 상황이 둔화되고 있다는 건 사실 재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확실하고 또 물가 목표치도 계속해서 연준 목표치 근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9월 금리나 스킬 관련해서 뭐 큰 변동은 없을 거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B컷에 대한 기대를 은근히 했던 것 같은데 고용지표 상황이 B컷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어서 오히려 뭐 실망하는 뭐 해석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50BP를 인하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들을 감안했을 때 25BP 정도 인하해서 일단 시작을 하는 게 그나마 시장에 대한 충격을 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않나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한다면 현지 시간 10일 열리는 미국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 이것도 역시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현지 시간 9일 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밤이 되겠죠. 아이폰 16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아이폰 수혜주. 근데 사실 아이폰 수혜 관련된 부분은 주가에는 이미 선반영했다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쇼크죠. 계속해서 지난주 또 마지막 날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주, AI 관련주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표현이 조금 거칠긴 합니다만 정남이가 떨어질 법도 한데 서학개미들의 꾸준한 일관성은 여전하다라는 게 또 지난주에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표를 하나 좀 볼까요? 지난주에 이제 상위 5개 이제 우리 서학개미들이 샀던 순매수 종목들, ETF 종목들 중심으로 본 건데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3배 이 불 ETF 이게 가장 많이 샀죠. 거의 $1,000만 100억 넘게 100억 가까이 좀 사드리는 모습이 1억 달러죠. 천만 달러가 아니라 1억 달러니까 거의 뭐 1200억 넘게 순매수를 한 게 좀 보이죠. 그다음에 엔비디아 2배짜리 ETF 역시 3천만 달러 넘게 이건 또 한 400억 넘게 샀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100 추종하는 ETF 그다음에 미국 배당 ETF 마지막에 이제 저거 이 그랜드 SHR 저거는 이게 이제 그 코인 쪽 코인베이스 쪽에 이제 2배 예. 추종하는 그런 ETF더군요.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은 다섯 개 순매수 ETF 중에서 세 개가 레버리지라는 게 상당히 좀 특징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 상위 1위와 2위는 반도체 쪽, AI 쪽이라는 거, 엔비디아라는 거.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에서 왜 이렇게 우리 서학개미들이 공격적으로 레버리지 ETF를 사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샀던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손실이 좀 커지다 보니까 손실을 한 번에 역시 만회하려고 그러면 결국 역시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이 워낙 펀더멘탈은 별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저렇게 공격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라는 건데 일단 아직까지는 수익률은 좋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이 3배짜리 이게 속3라고 그러죠. SOXL 이 ETF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 한 30% 전후에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까지 투자 결과는 좋지는 않긴 한데 이게 앞으로 주가가 더 떨어진다고 그러면 손실이 더 커지겠죠. 레버리지 특성상. 그래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얘기는 뭐 계속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아서 괜찮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 지난주에 다른 국내 쪽 상황을 보니까요. 이 펀드 쪽 상황을 보니까 화장품하고 2차전지 쪽 펀드들이 선방을 했다라는 내용이 이데일리 온라인 기사로 올라와서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표를 한번 보실까요? 예. 밑에 표가 좀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지난주에 일주일 순이익이 3.4% 올린 이 타이거 화장품 펀드 좋았죠. 지난주에 일단 참고 벤치마크 지수가 코스피인데 코스피가 마이너스 5%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걸 감안하시면 순이익이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그다음에 타이거 2차전지 탑10 레버리지 3%. 레버리지도 3%인데 그냥 2차전지 탑10도 2%가 넘게 수익률이 났으니까 괜찮은 거죠. 그다음에 2차전지 북미 공급망 뭐 이런 펀드도 있군요. 이것도 2%가 넘게. 그다음에 여행 레저 쪽도 2% 넘게 오른 것도 눈에 띕니다. 특히 여행 레저는 순자산액이 1,000억이 넘으니까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사신 그런 펀드이기도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4%로 뚝 떨어졌고요. 뭐 지수 상황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주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해외 주식형 펀드 연간 펀드의 주간 평균 수익률도 -1.5% 정도 좋지는 않았죠. 지난주도 역시 미국도 중국 펀드만 0.9% 플러스 수익률을 내서 중국 펀드가 지난주에 좀 반등하는 것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참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옐런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 중이다. 미국 경제가 경착륙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빨간불이 안 켜졌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옐런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이제 이 제목으로 역시 온라인 기사, 정수영 기자의 기사 준비를 좀 했는데요. 옐런이 미국 경제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의 근거는 특히 이제 8월 고용지표 관련해서는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거와 해고자 수가 오히려 줄었다.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일테면 이제 뭐 비농업 부문의 신규 일자리가 지난번 예상치보다 이제 한 16만인데 4만했으니까 좀 한 2만 명 줄었죠. 그러니까 2만 건 정도. 이런 쪽, 부정적인 통계보다는 이제, 고용지표 쪽에서 이제 좋은 쪽의 통계를 이제 인용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 경제가 이 8월 고용보고서 상황을 봤을 때는, 경착륙에 갈 정도 상황은 아니고, 여전히 미국의 고용 상황은 괜찮다, 강하다, 이걸 재확인했다. 이제 이렇게 옐런 장관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임금 인상률이 인플레이션보다 높다, 이런 얘기를 좀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 대량 해고가 없다라는 점도 역시 미국의 고용 상황이 좋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경착륙으로 빠질 가능성은 낮다. 이제 이게 옐런이 미국 경제가 나쁘게 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특별하게 연준의 고용 지표 어떤 특정 부분을 언급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큰 폭의 인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빅컷에 대한 언급을 사실상 시사한 거죠. 이게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반응을 좀 세게 해서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이 많이 떨어졌던 건데요. 결국 이제 이런 내부적으로도 이런 시각 차이가 좀 있고 결국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데이터를 좀 중심으로 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한 주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또 반등의 여러 가지 포인트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편안한 어떤 마음,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